되겠네. 아버지 용감하시니. Is your dad brave? 그렇지. Is your dad brave? 안 되겠죠. Is your dad brave? Hey, 소리가 작게 돼 있다. 잠깐만. Is your dad brave? Is your dad brave? Okay, 그래서 여기 대답하는 사람이 뭔가를 안 만길어봤자 하죠. Okay, 그래서 your dad 안 만길어봤자. 그렇죠, he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my dad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나의 아빠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dad 대신에 he가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겠네요. Coward. 그렇지. Yes, he is not coward. Yes, he is not coward. 오케이. 그렇다면 he는 뭐 대신 왔죠? 그렇지. My dad 대신 왔죠. My dad is not coward.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남자애는 겁 많니? 자, 그 남자애는 겁 많다. 먼저 만들어 보겠죠. 그 남자애는 겁이 많다. Okay. shy는 부끄러움이 많은 거고요. 부끄러움 많은 거, 수줍어 하는 거, 부끄러운 또는 수줍은이고요. 겁 많은은 다른 건데. Coward. 그렇지. The boy is coward. 이제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그 남자애는 겁이 많니? Is the boy coward? 그렇지. Is the boy coward? Is the boy coward? 오케이, 그렇다면 대답하는 사람이 더 보이 대신에 안 만길어봤자 그렇죠, he를 쓰겠죠. 그래서 대답에 he가 들어있겠네요. 더 보이 대신에. 그렇지.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No, he is not coward. He is brav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얘는 바로 만들어 볼까요? 그 달리기 선수들은 어떻니? How 그렇지. How are the runners? 하면 되겠죠. are the runners? How are the runners?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 안 만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 써요? The runners 대신에 데이스. 그렇죠. The runners 대신에 they 쓰는 거니까 지금 질문도 how are they 한 거하고 똑같네요. 여기에 is가 쓰이지 못하고 am도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the runners는 they니까 how is they가 아니고 how are they, how are the runners 했네요. How are the runners? Okay, 그랬더니 그렇지. They are thirsty. 목이 마르다. They are thirsty. 그러면 they는 뭐 대신 왔나요? 그렇죠. The runners 대신 왔죠. The runners are thirsty. They are thirsty. 그 사람들 목이 말라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언제 졸리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보겠어요? You are sleepy. 그렇죠. 누가 나부터 먼저 만들어 보니까 you. 너는 했고 그다음에 are sleepy. 그러면 너는 졸리다가 완성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넌 졸리다 먼저 해볼까요? 넌 졸리다. You are sleepy. You are sleepy.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아, 이제 문장 완성. 넌 언제 졸리니? When are you sleepy? 그렇지. When are you sleepy?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대략 오후 10시쯤에 졸려요. sleepy around 10 p.m. 그렇지. 누가 나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졸린다라는 말 먼저 하죠. 영어에서 I am sleepy 한 다음에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around 10 p.m.은 10시쯤이란 뜻이고 10시쯤이란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around 10 p.m.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Sleepy? 그렇지. When are you sleepy? 라고 물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저 오후 10시쯤에 깨어있니? 너는 깨어있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깨어있다. You are 그렇지. You are awake. Awake의 뜻이 뭐예요?
깨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아닌 것 같죠. 그렇죠. awake 뜻이 지금 뭘것 같아요? 그렇지. 깨어 있는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비동사랑 같이 깨어 있다. 어떻다를 만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너는 깨어 있다는 뭐였고? You are awake. You are awake. 묻는 말 만들기 시작. 넌 깨어 있니? Are you awake? Are you awake? 문장 완성.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 있니? Are 그렇죠. Are you awake at 10 p.m.? you awake at 10 p.m.?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나는 깨어 있지 않고 난 자고 있는데. 그렇지. No, I am not awake. No. 그렇지. I am sleeping.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Sleep의 뜻은 뭐였는데?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하다시에 뭘 붙일 수 있고? 그렇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 될수 있다? 그렇죠. 자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있어야지 어떻다가 되겠죠. I am sleeping. 오케이. 그래서 awake의 뜻은 뭐고? 그렇죠. 깨어 있는 이거. 그러면 깨어 있는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는. 그래서 잠자고 있는이 뭐예요? 그렇죠. sleeping이 되는 거죠. 오케이. 와우. 17분, 7분밖에, 8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문장 다 했어. 최고, 최고, 짱. 매우 훌륭합니다. 잘했고요. 잘했고요. 그럼 또, 다음 주는 화목인 거 알죠? 오케이.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날 보기로 합시다. 안녕. 오늘 아주 깔끔했어요. 오케이. 지금 잘했고.